안녕하십니까? 효행성. 오늘은 친해지면 효가 됩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나요? 네. 부모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나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리고 또 다 전체를 보게 되면은 가족이 되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까지 사회 구성은 모두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부모가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나 그러한 부모와 함께 잘 지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친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러한 효를 잘 할 수 있는 친해지기 주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새싹을 잘 키우려면 우리가 봄에 우리가 씨앗을 뿌리거나 또는 모종을 하겠죠. 그랬을 때 그 우리가 뿌린 씨앗이나 심은 모종들이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수분이 필요하겠죠. 햇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름도 주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분은 무엇일까요? 효에서. 효에서 수분은 갈증을 가시게 해주는 마중물 역할입니다. 이걸 뿌린 씨앗 또는 모종이 메말르기 전에 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효와 관련된 물을 잘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햇볕은 무엇일까요? 따뜻한 손길입니다. 우리가 자녀나 주변에 있는 청소년, 그러한 많은 분들이 효를 못한다고 탓하지 말고 그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면 다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무엇일까요? 걸음입니다. 걸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효 강의를 한다, 효를 교육한다, 가르친다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걸음을 주는 겁니다. 걸음은 자양분이죠. 자양분이 없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효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걸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과 연결될까요? 친해지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친해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면 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부모님과 또는 주변에 있는 어르신과 얼마나 친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친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하다는 것, 솔직한 나를 참 보여주고 말한다는 건 너무 힘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친한 친구 있지만은 그 친한 친구에게 나의 솔직한 마음을 다 보여준다, 말한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음입니다. 똑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친하다고 표현할 때 과연 어떨까?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가 친하다 하면은 생각나면 바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렇다면은 생각나면 바로라는 의미는 보통 한 5초 이내입니다. 자, 오늘 어떠한 조언이 있었는데 아, 나의 친구 누구누구에게 전화할까? 하고 서슴없이 바로 전화했다. 그러면 거기는 누굴까요? 친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 자녀들과도 함께 자주 소통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는 사소한 일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도 우리가 말하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것들도 편하게 이해하시는 사이, 그런 사이를 우리는 친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희로애락이죠. 이 희로애락을 공유할 수 있다? 정말 쉽지 않죠. 우리가 기쁜 일, 그리고 화나는 일, 그리고 슬픈 일, 그리고 즐거운 일 누구나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네 가지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희로애락 중에서도 특히 두 번째에 있는 화나는 분노와 그리고 슬픔을 많이 기억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앞과 뒤에 있는 모두와 우리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우리 인생에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번째에 있는 분노, 화남과 그리고 우리는 슬픔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안 좋은 것을 기억하는 곳에 그런 부분이 우리가 훈련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실제는 우리는 기쁜 일과 즐거운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희로애락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는 정말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희로애락을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희락락으로 바꿔서 좀 더 또 기쁘고
또 즐겁고 즐겁고 이렇게 쓰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효도 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 친해진다, 또 친하다 표현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많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 친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친구가 좀 중요한 일, 급한 일, 또 어떤 위험에 처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기꺼이 나의 시간을 내줄 수 있다. 정말 친한 그런 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친하다는 뜻에서 친밀함을 만든 그 행복 이야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잠깐 보시면은 우리가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리고 돈 10,000원짜리가 있네요. 예, 10,000원의 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네요. 시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귀여운 손녀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이제 아빠가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이제 10,000원을 줍니다. 아유, 우리 집사람 고생 많았네. 오늘 맛있는 거 친구들하고 차 한잔 하라고 10,000원을 건네줬습니다. 근데 이 10,000원을 받은 아내가 집안 청소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옷을 아주 단정하게 입으시고 이제 나가시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께 이렇게 여쭙니다. 아버님, 아유, 오늘은 어디 가시려고 이렇게 옷을 단정하게 입으세요? 했더니 시아버님께서 오늘은 우리 경로당에 원래 하는 날이라서 원래 해외를 가기 위해서 내가 옷을 좀 깔끔하게 가려고 지금 옷을 입고 있네 라고 이 며느리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께서, 아, 그러세요? 아버님, 그러면은 제가 적지만은 이 마늘을 드릴 테니까 우리 경로당에 계시는 친구분들과 맛있는 거 사시는데 보태 쓰세요 라고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아버지께서 그 마늘을 받으셔서 이제 경로당을 가셨겠죠. 경로당에서 이제 회의를 하기 전에 이 어르신께서 회원들에게 아주 큰 자랑을 했습니다. 바로 이 우리 며느리에서 돈 10,000원 받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자랑을 큰 하시고 이제 친구분들과 함께 맛있는 거 드셨습니다. 마늘 썼을까요? 못 썼겠죠. 당연히 이제 본인의 용돈으로 친구분들과 맛있는 거 드시고 이제 집에를 오셨습니다. 집에 오셔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손녀가 이제 학교에서 뭐 들어온 거죠. 귀여운 손녀가 왔으니까 또 기분이 좋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께서 손녀에게, 아이고 우리 손녀, 이쁜 손녀, 학교 갔다 오느라고 고생 많았네. 어, 뭐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그냥 맛있는 거 사먹어 하면서 바로 며느리에게서 받은 그 10,000원을 또 건네준 겁니다. 자, 그럼 이 손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10,000원을 받아서 손녀가 돈을 쓸 수 없겠죠. 그래서 엄마에게 쪼롱 뛰어가서, 엄마, 나 이거 할아버지께서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주셨어. 엄마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나 맛있는 거 사줘.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엄마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날 참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전했죠, 남편에게. 그러면서 당신이 준 이 10,000원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친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었어. 너무 고마워. 하면서 남편에게 그 10,000원을 주면서 오늘 출근하시면은 친구분들과 또는 이 직장에서 고생하는 그 직원들에게 맛있는 거 사는데 보태 쓰세요라고 10,000원을 줬답니다. 제가 이렇게 짧은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친하면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친해지면 제가 이제 효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친해지려면은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겠죠. 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자주 연락하는 겁니다.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거죠. 부모님이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TV를 보실 때, 아, 그런 거 보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나 본인이 좋아하는 TV와 다르더라도 옆에 앉으셔서 같이 TV를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될까요? 예, 좋아요, 멋져요, 그리고 와, 신나요? 그 TV의 내용을 보면서 같이 취미새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같이 보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아, 내가 보는 TV를 우리 아이들도 우리 손녀, 손자도 좋아하는구나라고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친해집니다. 이렇게 취임새 넣어주는 거 정말 필요하죠. 자, 그 다음 예행하기입니다. 제가 예행하기에서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저도 실천했던 내용입니다. 부모님의 고향을 함께 가주는 겁니다. 사실은 아마 언연 중에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표현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됐을 때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 여쭤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고향에 제가 모시고 여행 가고 싶은데 어떠세요? 해보세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부모님 모시고 정말 자라나온 부모님이 자랐던 제 고향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의 고향이 아니라 부모님의 고향을 방문하면서 옛날을 회상할 수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죠? 그래도 과거를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과거의 추억을 서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정말 가장 좋은 효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곳이 있으면 추억이 깃든 곳, 우리 부모님들의 연애실이 있다, 또는 신혼여행 갔던 곳이 있다, 이런 곳을 자녀들이 모시고 가는 것, 너무나 좋은 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효를 위해서 함께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산책하거나 운동, 식사, 이런 여러 가지 여가 활동들을 함께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겠죠. 이러한 것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좋은 언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아주 공감 대화라고 하는 문화 대화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언어를 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마음도 꼭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잠깐 한번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진일까요?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모님들이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꼭 장독대에 이렇게 바가지에다가 아주 깨끗한 깊은 우물 속에 있는 맑은 물을 다 떠놓고 우리가 비는 마음이죠.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부모님의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부모님은 어때요? 우리 자녀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모든 일을 잘 되라고 비는 그런 마음입니다. 부모님은 항상 자기 자신보다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마음에 심는다면은 효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거라 보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자녀들이 효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또 이야기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경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공경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 어르신들이 하셔야 될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경륜 흐침 발전을 위해서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 화면에다 제가 손가락 1번을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1번입니다. 친하시면은 1번이야 하셔도 돼요. 자, 이제 친구분들과 만나시면은 건강이 1번이야 또는 1번입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 하시면서 꼭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셔야지 효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상생의 효죠. 서로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과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효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도 함께 노력하는, 친해지는 그런 노력이 서로 필요하겠죠. 자, 다음은 추임새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추임새를 넣어주는 겁니다. TV 보면서 자녀들이 넣어주는 추임새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어르신들도 자녀나 주변에 있는 그런 젊은 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추임새를 넣어줘서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친해집니다. 공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렸죠. TV나 여행 볼 때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죠. 더 중요한 것, 좋은 언어와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마음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면서 효는 무엇일까요? 효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 그게 최고의 효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마음 편해주는 것만 필요할까요? 상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도 자녀들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키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이 효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효행성 많이 시청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